왕자 제15편 위영공. 위에 위나라의 영공이 공자께 진법에 관해 물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두를 다루는 일은 조두 제사에 쓰이는 예기. 그 일에 관해서는 일찍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군사를 지휘하는 일은 아직 배운 바 없나이다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나셨다. 또 진나라에 계실 적에 양식은 떨어지고 따르던 사람들은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니 자로가 화를 내며 공자를 뵙고 말하기를 군자도 공공한 때가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공공을 굳게 견디어 나아가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과도하게 행동하느니라.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영공이 전술의 일종인 진법에 대해 물었다. 전국 시대의 혼란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 나라의 군주로서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나 공자의 뜻은 달랐다. 예로써 다스려 도의 사회를 이룩한다면 몰라도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무력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군사를 지휘하는 일은 아직 배운 바 없다고 말하고 이튿날로 그곳을 떠났던 것이다. 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사는 자공의 이름.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느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로서 관철하고 있느니라. 나의 도는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리만큼 그의 학문의 이론과 사상은 모두 한 가지 원리, 즉 인에서으로 나온 것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야 자로 덕을 알아주는 사람은 드문이라.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하를 잘 다스린 사람은 그 순임금이었을 것이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랴? 자신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난면하셨을 뿐이다. 5. 자장이 행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 성실하여 신의가 있고 행동이 돈독하여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서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성실하지 못하여 신의가 없고 행동이 돈독하지 못하여 공경스럽지 아니하면 비록 향리라 할지라도 행할 수 있겠느냐? 서 있을 때는 그것이 너의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수레에 탔을 때는 그 말이 멍에 걸려 있음을 보리라. 그렇게 되누면 진실로 행함이 되리라. 자장은 그 말씀을 띠에 적었다. 띠에 뭐라고? 언충신 행독경 이렇게 여섯 글자를 잊지 않기 위해 띠에 적어두었다는 이야기다.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곧은 사람이로다. 사오여. 나라에 도가 있어도 화살같이 고답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같이 고답도다. 군제로다 겁에고기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했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덕을 거두어 숨길 수 있었느니라. 사언은 위나라의 대부. 사는 벼슬 이름이고 언은 성이고 이름은 추였는데 해설. 공자가 위나라의 대부 사오와 겁에고를 평한 것이다. 이 사오와 겁에고에 대해서는 유명한 시간, 시체가 간함. 이런 고사가 있다. 위나라 대부 사원은 현명할 뿐더러 성격이 몹시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가 겁에고의 인물 대비 훌륭함을 알고 임금인 영공에게 천거했는데 영공은 불초한 미자하를 등용했다. 그런 후에도 사원은 자주 겁에고을 등용할 것을 임금님에게 간했지만 임금이 듣지 않았다. 마침내 사원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병에 걸려 죽게 됐다. 임종 때 그는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임금의 옳지 못한 처사를 보고도 바로잡지 못했으니 죽어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나의 시체를 창 밑에 놓아두거라. 고 했다. 아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영공이 조문을 갔다가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일러주었다. 이에 영공은 크게 뉘우쳐 과인의 잘못이로다라고 말하고 미자하를 물리치고 겁에고을 등용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것이 바로 사오의 시간이다. 그리고 겁에고에 대해서는 그의 신부름꾼까지 훌륭했다는 말이 헌문편 26에도 나왔다.
당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군자란 말을 좀처럼 쓰지 않던 공자가 거백옥에게 군자라는 말을 쓴 것만 보더라도 가히 그의 인물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인데도 함께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수 있는데도 더불어 말할 수 없는데도 함께 더불어 말하면 말을 잃는 것이 된다. 지자는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느니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이 있는 선비와 인자는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일은 있느니라. 9. 자공이 인을 행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인이 그 일을 잘하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기구를 예리하게 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 중에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선비 중에 어진 사람을 벗으로 사겨야 하느니라. 10. 안현이 나라를 다스림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라의 역법을 쓰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면류관을 착용하고 음악은 순의 소문을 해야 한다. 정나라의 음악을 추방하고 말재주가 능한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정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재주가 능한 사람은 위험하니라. 음란한 정나라 음악을 몰아내라고 한 것은 안일 속에 싹트는 저속한 태폐 풍조를 막자는 것이요 아첨배를 멀리하라고 한 것은 부패를 방지하라는 것이다. 11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느니라.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되었구나. 내 아직 덕을 사랑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도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 중은 그 벼슬자리를 도둑질한 사람이로다. 유화회의 현명함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서지 않았으니. 해설. 장문 중은 공자보다 두어 세대 전의 사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정치가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나치게 권세를 내세우고 덕이 있는 사람을 알면서도 천거하지 않았던 실책도 있었던 것이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스스로 책하기를 두텁게 하고 쉽게 하고 남을 책하기를 가볍게 하면 원망이 멀어지느니라. 해설. 자기의 과실은 엄하게 책하고 남의 허물은 아량을 베풀어 가볍게 책하면 남의 원망이나 빈축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잘못은 뉘우칠 줄 모르면서 남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짖는 인간의 결점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따름이라. 불일 여지하여 지하자는 오미여 지하야 의인이라. 여지하 깊이 생각하는 모양.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공자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보고 그러고도 되지 않으면 남에게 묻고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을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아무도 그에게 보탬을 줄수 없다. 설마 한두 번쯤은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길게 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학문에 있어서는 의심나는 점을 자신이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 문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공자 같은 훌륭한 학자요 스승도 자신이 먼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보탬을 줄수 없다고 한 것이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일토록 여럿이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가 의에 미치지 못하고 장깨만 부리고 있다면 학문을 이루기가 어려우니라.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의로서 바탕을 삼고 예로서 행하고 공손한 태도로서 나타내고 신의로서 이루어야만 진실로 군자로다. 공자는 세상에서 군자는 찾아보지 못했다. 다만 군자다운 사람만이라도 만나본다면 족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자기의 재능이 없음을 근심하지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느니라.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죽은 뒤에 이름이 칭송되지 않을까 걱정하느니라.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구제인이라.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긍지를 지니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리와 어울리면서도 편당하지 않느니라.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로써 사람을 천거하지 않으며 사람으로서 말을 버리지는 않느니라. 23. 자공이 묻기를 한마디의 말로 평생토록 실행할 만한 것이 있나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서의일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느니라. 해설. 짧은 한마디 말로 평생 지켜나갈 말이 있느냐고 하자 공자는 그것이 바로 서라고 대답했다. 서란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내 마음이다. 공자는 이 서를 내가 원치 않는 일이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소물욕 물시어의는 안연편 인에 대한 중궁의 질문의 대답 속에서도 나온다.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칭송하리요. 만일 칭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해 본 바가 있느니라. 이 백성은 3대의 고든 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전에는 그래도 사관이 의심나는 것을 기록해서 빼놓는 일과 말을 가진 자가 남에게 빌려주어서 타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구나. 의심나는 것을 기록해서 빼놓는 것도 없고 맑아진 자가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없구나. 직도의 마음과 두터운 인정에서 우러난 의의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구나.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않으면 큰 계획을 어지럽히는 이라. 27. 아까는 20에서 딱 넘어갔었는데 그 복원에 관계되는 문자 때문에 다시 읽느라고 넘어가 버렸네.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며 여러 사람이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2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넓힐 수는 있으나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인능 홍도 비도 홍인. 2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잘못이니라. 3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으며 사색한 일이 있었으나 유익함이 없는지라 배우는 이만 못하였느니라. 3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도를 얻고자 꾀하나 먹을 것을 얻고자 꾀하지는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그 가운데 굶주림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문에 힘쓰면 그 가운데 노그러들 수도 있다. 군자는 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가난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느니라. 3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그 지위에 미친다 하더라도 인이 아니면 지킬 수 없으며 비록 얻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잃게 되느니라. 지혜가 미치고 인으로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위엄으로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느니라. 지혜가 미치면 인으로 그 지위를 지킬 수 있고 위엄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예로서 백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잘된 것은 아니니라. 33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작은 지혜를 기대할 수 없으나 큰 일을 맡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소인에게는
큰 일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작은 지혜를 기대할 수 있느니라. 군자는 뜻이 원대하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만 전문적으로 통달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매사를 두루 살필 줄 알고 인과 덕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큰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 소인은 이와 반대로 뜻이 작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작은 지혜로 처리하는 자질구레한 일에는 박지만 인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말이다. 군자 불기 위정편 12의 이것과 같은 말. 3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있어 이는 물과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는 물과 불을 밟아 죽은 사람은 보았으나 아직까지 인을 밟아서 죽은 사람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3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3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곧지만 덮어놓고 고집하지는 않는다. 3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성실히 하고 녹은 뒤로 미루는 것이니라. 3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느니라. 3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4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란 뜻을 전달하는 것일 따름이니라. 말이나 문장은 원래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지 본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꾸민 문장이라더라도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하겠다. 의사를 표현함에서는 수식보다는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 41. 악사인 악사 악 연주하는 사람인 면이 공자를 뵈러 찾아와 층계에 이르자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층계요. 또 자리에 이르자 말씀하시기를 자리요. 요때의 악사, 궁중의 악사들은 모두 옛날에 궁중 악사는 모두 소경이었다. 한 맹인 악사가 공자를 만나러 층계에 와서 이르자 공자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층계요, 자리에 이르자 말씀하시기를 자리요. 모두 자리에 앉자고 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무개는 여기에 있고 아무개는 여기 있소. 면이 물러가자 자장이 묻기를 그것이 악사와 더불어 말하는 방법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것이 진실로 악사를 도와주는 길이니라. 악사가 물러간 뒤 그것이 악사를 대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묻는 자장의 물음에 공자는 서슴지 않고 수긍했던 것이다. 공자의 이런 인을 베푸는 마음, 이런 태도야말로 남을 나같이 생각하는 서의 정신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행동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까지가 15편 위영공.